여기가 목욕탕이에요? 여기서 주로 거의 목욕시켜요. 너네 집에서 하지 왜? 아니 우리 집 좀 아끼려고. 아이고 아, 그래 아, 짠네. 시수감장의 전용 목욕탕 친정 와. 목욕탕 되겠다. 아주 촉하면 와가지고 둘 다가 또 목욕시키고 또 안 가고 막 자고 간다니까요. 쌍둥이의 목욕이 끝나가자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미시즈 간장의 엄마. 어머니 지금 저 뭐가 걸어놓으신 거예요 저기다? 저거요. 저거 빨래 다림질할 건데요. 저렇게 해놓으면 주름이 많이 펴지거든요. 그렇다. 목욕탕 안에 습기가 오셌으며 다림질 시간과 전기가 절약된다는 습기. 또다시 분주한 엄마의 발걸음. 이번엔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는데. 물도 많이 썼다. 딸을 향한 불편한 심기 억누르며 그녀가 물을 퍼나른 곳은 바로 화단. 바로. 목욕물은 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다. 어머님이 더 끓어버린 목욕물이 나신 것 같아요. 그녀가 바로 일대 미시즈 간장. 쌍둥이의 목욕이 끝나고 옷을 가지고 나오는 미시즈 간장. 물을 쓴 자 다림질로 갚을지니 열심히 다릴지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다림질 열심히 하세요? 눈치 보여서요. 반찬값 해야 돼요. 반찬값 그랬다. 다림질이 끝나갈 무렵 슬슬 본심을 드러내는 미시즈 간장. 김치 새로 한 거 같던데 얼마 전에. 야! 오 슬슬. 와 무서워요. 알았어 김치는 줄게. 근데 너 열무가 너무 비싸가지고 깨끗하게 못했어. 알았어. 쉽게 주진 않으시죠 또. 야 네가 맨날 와가지고 나 진짜 맨날 너 때문에 살 빠지게 밥하고 니네 신랑 밥 해주고. 저희가 왕 빈대라고요. 가족 빈대라고. 아, 그녀는 진정 행복했다. 잠시 후 빈대 가족, 아니 쌍둥이 가족은 또다시 외출길에 나섰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친정 근처에 공원에 가는데요. 공원에 도착하자 눈빛을 반짝이는 딸 간장, 엄마 간장. 누구신 거예요? 간장 간장 모녀 간장. 그런데 공원에서 만난 낯선 존재.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은 채 허리를 돌리는 이 시츄에이션은 무언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핸드폰 충전하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이요? 네.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준다는 자가 발전기 되겠다. 앞으로 한 3일간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충전해가지고요? 네. 운동은 계속됐다. 그날 오후 바이아크로 친정 나들이의 하이라이트인 반찬 담기가 시작됐으니 왔노라 담았노라 챙겼노라. 내가 미시즈 간장이다. 시장 거의 안 가요 쟤. 야, 시장 안 간다고요? 시장이 우리 집이에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챙겨온 재료들로 저녁 준비를 하는 미시즈 간장. 어째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인데. 오빠 어? 물 좀 아껴. 그렇게 계속 틀어놓고 씻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왜 물을 어떻게 트시길래 이렇게 뭐라고. 아 물 그냥 틀 때 일반적으로 손 씻을 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트지 않나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정도 끝까지. 근데 이제 와이프는 딱 이렇게 이 정도만 해서 얼렁 씻어라. 아잘 모르겠어요. 쫄쫄쫄. 후회하진 않으시죠? 그럼요 행복해요. 친정에서 가져온 재료에 남편의 눈물이 더해진 밥상. 이 모든 것이 공짜.
물 쓴다고 구박하던 일은 잊을지니 오고 가는 상추쌈 속에 꽃피는 행복이여라.